예, 안녕하세요. 3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잘못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은혜가 되어집니다. 영향력. 나는 어떠한 영향을 내 주위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가?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 할수 있을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옳은 길로.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하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제대로 줄 수가 없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아주 잘 줍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들에게 좀 좋은 걸 많이 가르쳐주고 또 나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좋은 건 그리 본받지 못하고 나쁜 건 아주 그냥 금방 어찌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의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순수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또 살아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건데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모습, 정말 사랑하는, 진지한, 열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리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은 금방 배우는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 말들 많이 하게 되어지죠,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래도 말안 듣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마음만 그렇게 앞서 있는 나의 삶, 아내에게도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정말 말 한마디 좋게 해서 하루를 아름답게 좋게, 보기 좋게, 또 용기를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 가장 크죠. 또 배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옳지 못한 것을, 좋지 못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본래 또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 위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또 그냥 되는 대로 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은 일어나서 어제와 달리 오늘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롤 모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을까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미쳤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삶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잠시 내가 갔다가 또 잠시 돌아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또 가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물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정말 다윗 왕처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평화를 나라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듯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죄에서 우리들을 꺼내내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의가 열리는 길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은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보잘것없는 이 육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살아가신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일으켜주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이하고 또 놀라움을 또 감사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입술에 가지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인 나, 거듭나지 못한 나로서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쳐도 의롭지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령으로 충만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내 삶 주위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쉼 없이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굴복함으로 함께 함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